오늘 뉴스원 2024년도 5월 16일자 기사입니다. 미 대만 총독 취임 시에 대표단 파견 기록, 중국 반발 예상이란 기사입니다. 라이칭더 20일 대만 총통 취임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의 취임식에 바이든 행정부가 전직 관리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20일 대만 총통 취임식에는 브라이언 디스 전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 전직 미 관리들이 대표단으로 참석합니다. 전직 관리들은 전직 관리들을 총통 취임식에 파견하는 것은 20년 이상 이어진 미국의 오랜 관행이지만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미국은 중국의 도발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하고 지금 중국이 일촉즉발이죠. 그 태평양 이 해안 저쪽 필리핀 쪽 그쪽으로 참 전운이 많이 감돌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당국자는 AFP 통신에 우리는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전직 정부 관리를 대표단으로 대만에 파견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 20년 동안 해왔던 것이다. 뭐 특별할 게 없다. 뭐 자극하지 말라는 거죠. 이어 중국이 추가적인 군사적 압력이나 강압적으로 대응할 경우 도발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발자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전부 뭐 나토라든지 뭐 참 여러 가지 동맹국들이 유엔을 포함해서 이렇게 공격자들을 이렇게 피해자를 이렇게 보호하고 공격자들에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한편 대만은 지난 1월 라이칭더 민진당 부주석을 차기 총통으로 선출했는데 중국은 라이칭더를 분리주의자며 회담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전쟁 모의 연습을 벌이며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왔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듯이 중국은 대만을 노리고 있고 미국은 세계 1위 반도체를 국으로 부상한 대만 반도체 사업에 엄청난 규모를 투자했으며 저리 융자까지 주는 이변에는 미국의 반도체가 95%를 대만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단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미국의 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해마다 한국한테 올려서 마치 한국만을 보호하겠다는 것 같지만 주한미군은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오키나와를 다니면서 군사작전과 예행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라는 것을 해년마다 올려주면서 죽을 써서 개주고 이용만 당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며 대만을 흡수하려는데 미국이 대만을 총통 취임식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은 대만을 한 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결과로 중국의 이익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중국은 대만이 나라로 인정되는 것보다도 자기가 흡수 통일해야 되는 한 국가다. 하나의 국가다. 그러고 이제 주장하고 있죠. 주한미군은 한반도보다 자국 반도체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국에 이제 주한미군비를 주둔비를 받아 먹으면서 해년마다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주한미군을 무슨 뭐 이제 한국에서부터 뭐 철수한다 막 별소리를 다 하면서 이 주한미군이 그 미국 자국의 반도체 보급기지인 대만 해협을 지키는데 관심이 있고 해년마다 돈은 한국에서 뽑아간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은 알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중국 우리 정부도 미국의 저자세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따질 건 따지면서 우리도 자체 핵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개발해야 된다고 보죠. 지금 오늘 2023년도 5월 16일자 뉴스원의 기사가 미 대만 총동 취임식에 대표단 파견 기로 중국 반발 예상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 어머, 기침이 심하다.